예비군의 날 축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에도 대구시 통합당 협의회 위원님과 이날 자랑스러운 제국인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훈훈한 공간을 드립니다. 바로 모범 호철한 책임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한 안보. 네, 환영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차례했습니다. 하나, 둘. 501 여단 4대대 중구 예비군 지역대 위 부대는 평소 주민 안보식 고치와 비상 대비 임무 수행에 노력하여 왔으며, 특강이 퇴시한 일에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예비군 발전에 기여한 공약금으로 표창합니다. 2020년 그 소중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 소중한 내용을 봤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제 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김은배 총장님, 이재호 KBS 대구 방송 총국장님, 김인남 재향군의 회장님,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권경숙 중구 또한 예비군은 지역 통합방위 폐쇄 항력을 중심으로 이제는 지역 방위의 선봉장입니다. 대구시는 예비군의 대통령께서 보내오신 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민들도 바로 이웃에서 국민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주는 훈련 보상비를 출범 당시보다 6배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인상해 나갈 만큼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진 예비역들이 전합니다. 고치와 지역 방위 태세 확립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적극 참여하면서 봉사한다. 하나, 우리는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고. 화이팅 포즈만 취해 주십시오. 차례하겠습니다.